저 구독과 좋아요 누를 준비. 하나, 둘, 셋. 지금 바로 클릭.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상시와 조금 다르게 세미스모키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우아하게 와인바에 가보려고 합니다. 너무 강렬하지 않고 가을과 분위기 있는 와인바에 어울리도록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요즘같이 갑자기 이렇게 쌀쌀해지는 환절기 같은 경우에는 기초 케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지금 기초 단계를 끝낸 상태고요. 이제 메이크업 들어가 볼게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좀 촉촉한 제형의 파운데이션을 선택해 주시는 게 조금 더 화장이 더 잘 먹을 거예요. 약간 전체적으로 바르시지 마시고 중앙에서부터 커버를 들어가 주세요. 잔여물로 외곽을 바른 이유는 약간 은은하게 컨투어링 효과도 있어요. 많은 양을 바르기보다는 이렇게 소량을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눈 밑을 먼저 밝혀줄게요. 이제 제가 컨실러 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면은 눈가에 너무 바짝 컨실러를 커버해버리면은 약간 눈이 작아 보이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났을 때 눈주름에 좀 끼이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부위를 제외하고 이 아래의 삼각형 부위를 밝혀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약간 이런 눈가 부위 같은 경우는 이런 중간 브러쉬나 좀 더 작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소량만 터치해주세요. 이렇게 극소량으로만 터치를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큰 브러쉬를 이용해서 얼굴 외곽 쪽도 터치해줄게요. 손에 힘을 많이 빼시고 두들겨주세요. 파우더 바르실 때는 쓸지 마세요. 왜냐면은 지금 제가 매트한 파운데이션을 바른 게 아니라 촉촉한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그 위에다가 리퀴드 컨실러를 올려놨기 때문에 브러쉬로 쓸어버리면은 지금 커버했던 그런 제품들이 다 쓸리거나 자국이 남거든요. 쉐이딩 들어가실 때 눈썹을 처음에 이렇게 쓸어주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여 있는 이런 기역자 요 라인도 자연스럽게 이어주세요. 좀 베이스를 잡아놓으면은 좀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잡혀요. 그 다음에 색조를 얹었을 때도 좀 인위적이지가 않고 약간 한 번씩 그냥 가볍게 컬러감만 줄 정도로만 쓸어주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요 중간에 첫 번째 컬러를 이용해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요 라인에서 이 눈썹 여기 꼬리 끝까지 발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기 이쪽 지점하고 요쪽 지점이 만나게끔 브라운 컬러를 이용해서 언더 삼각존을 채워줄게요. 코랄톤에 좀 글리터가 화려한 컬러를 가운데에다가 얹어볼게요. 글리터는 손으로 바르셔야 발색감이 훨씬 더 영롱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글리터는 전체적으로 안 바르고 이 양쪽에 브라운을 바르고 남아있는 이 하얀 부분에다가만 발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이라이너도 마찬가지로 이제 섀도우 컬러랑 맞춰서 좀 브라운 제품으로 선택을 했어요. 펜슬로 이용해서 이제 점막이랑 눈꼬리 조금만 선명하게 뺄게요. 오늘 여신 분위기 메이크업이잖아요. 라이너도 너무 강하게 이렇게 캣아이 라인이 아니라 조금 자연스럽게 일자로 떨어지는 그런 부드러운 라인으로 그려서 약간 여성스러운 느낌이 날 수 있도록 그려줄게요. 이제 마스카라 하기 전에 속눈썹도 같이 붙일 건데요.
브라운으로 발라서 약간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부드러운 느낌을 줘볼게요. 지금 인조 속눈썹하고 내 속눈썹이 한 번에 같이 컬링이 될 수 있도록 여기 밑에서부터 위로 자연스럽게 쓸어주세요. 그 다음 이제 픽서가 뒤쪽에 있어요. 마스카라 하고 이렇게 픽서를 발라주시면은 지금 뷰러로 잡아놓은 컬링도 좀 오래가고 번짐 없이 오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픽서가 있으시면은 마지막에 마무리로 터치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눈썹은 오늘 너무 과하지 않게 좀 여성스러운 일자 눈썹으로 빼서 그려줄게요. 약간 눈썹이 코 지점하고 눈썹 지점하고 닿았을 때 끝에 머리 이쪽 부위까지만 그려주시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눈썹이에요. 이번에는 좀 이렇게 널찍한 브러쉬를 이용해서 얼굴 외곽을 잡아줄게요. 저는 약간 쉐입을 잡을 때 저도 3자를 그릴 거지만 조금 위쪽을 좀 집중으로 해서 3자를 이런 식으로 길게 아래 선을 길게 약간의 느낌이 조금 위로 리프팅 되게 그런 느낌으로 쉐입을 잡아줄게요. 아까 쉐입을 잡았을 때 제가 조금 리프팅을 하면서 이렇게 발라놨기 때문에 치크도 마찬가지로 이 코 아래선으로 안 내려가게끔 이 라인 안으로만 발라줄 거예요. 약간 전체적으로 웜톤으로 맞췄기 때문에 이런 브론즈 컬러의 제품을 이용해서 하이라이트를 들어가시는 게 자연스럽게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콧대는 일자로 터치하시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위와 그리고 코끝 부위 이렇게 두 부위에만 터치를 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져 보이게끔 해주시는 게 중요하세요. 이렇게 중앙 부위를 터치를 전체적으로 들어가서 좀 이목구비가 뚜렷해 보이게끔 들어가 있는 부위, 나온 부위, 입술선, 그리고 턱 중앙 부위 이렇게 해서 터치 한번 들어가 주시고요. 립도 약간 핑크의 MLB 컬러를 선택했어요. 너무 과하지 않은 컬러로. 이렇게 핑크톤으로 잡았는데요. 요즘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놓고 나서 브라운 계통을 같이 얹거든요. 섀도우를 입술에 얹는다는 게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약간 종종 메이크업에서는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입술 베이스를 깐 상태에서 연한 브라운 색상을 한 번 더 얹어줄 거예요. 이 세 번째 컬러를 이용해서 얹어볼게요. 조금 더 가을 느낌이 물씬 나죠? 이렇게 해서 헤어는 자연스럽게 연출해 봤고요. 오늘의 가을 여신 세미스모키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세미스모키 분위기를 더 잘 살려줄 수 있는 와인바로 출발해 볼게요. 여러분 저 지금 도착했어요. 친구랑 같이 청담동에 있는 와인바에 와봤는데 지금 너무 예쁘네요. 오늘 제 메이크업을 한층 더 빛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분위기 있는 가을밤을 마무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기분 한번 내고 싶다 하시는 날에는 세미스모키 메이크업을 하시고서 예쁜 와인바나 레스토랑에서 꼭 기분 한번 내보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럼 저희는 다음 새로운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안녕! 안녕!